네,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방송 기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76등급, 모의고사는 국수 영탄 평균 1.875등급, 한국사 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학교생활 충실형, 뛰어난 어휘력, 표현력, 부족한 진로활동입니다. 희망대학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드님이 어떤 이유로 방송 기자를 꿈꾸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저희 아이가 자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보다는 꼭 봐야 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상담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간단한 특징과 또 우리 학생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이 봐야 할 것을 꼭 보여주고 싶은 기자가 네.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력이 굉장히 강한 뛰어난 학생이고 또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양한 실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신이나 뭐 수능 성적도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학생이 어머니한테 기자가 이런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확고한 신념이 아직 학생부에는 기록으로는 잘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먼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9월 모평 점수 보겠습니다. 국어 100분이 96.16에 1등급이고요. 수학 나형은 97.87에 1등급, 영어 88.1에 3등급, 생활과 윤리 66.3에 4등급, 사회문화는 99.56에 1등급인데요. 100분이 합 365.06에 평균 등급 1.875입니다. 자, 그럼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 대한 정시 예측 평점은 예, 별 하나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별점을 또 받았는데요. 네. 우리 학생 아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좀 많았는데 별점 하나를 받아서 좀 안타깝지만 아직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노력하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별점 하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건 이제 정시의 예측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학생이 아직 공부가 다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9월 모의고사 성적상으로 봤을 때 성대 이 신문방송학과를 갈기에는 한 16점 정도 점수가 네.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지금 조금 야박하지만 네. 별 하나를 줬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학생 지금 현재 점수로 가능한 정시 지원 예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타임머신 정시 예측 결과 현재 지원 가능선은요. 도전해볼 만한 데가 가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고요. 소신 지원으로는 가군에는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나군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다군의 홍익대 국어국문학과고요. 안정적인 지원은 나군입니다. 국민대 국어국문학과가 되겠네요. 네, 역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학년 학생이고 이제 수능만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불리한 어떤 그 진단을 받았지만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 다른 조언을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는 2015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2015 대입 결과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이 2017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면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성균관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성적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노력할 수 있도록 목표 등급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성균관대학교 전용 방식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등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총 140명을 선발하는데요. 네. 수능 100%입니다. 내신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 10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 성적이 조금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강화가 필요하고요. 기준 점수 상으로는 655.33 정도인데요. 우리 학생 점수가 633.5이니까 현재 대학별 환산 점수를 했을 때 약 21.81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목표 등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점수를 어쩌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좀 봤는데요. 네.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요. 현재도 100분위가 96이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하면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불안한 네. 등급이기 네. 때문에 안정적인 1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97 정도까지 100분위를 1 정도 향상시키자. 네. 그 다음에 수학은 충분히 만점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00분위 99 정도로 잡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영어예요. 지금 영어가 88의 3등급인데요. 우리 학생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영어에 대한 수능형 학습 방법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만 조금만 하다 보면 얼마든지 성적을 좀 2등급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목표 등급 2등급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중에서 사회문화는 1등급으로 거의 만점을 맞고 있는데요. 생활과 윤리는 이 전의 성적까지는 이것도 1등급이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왜 갑자기 9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까지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 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좀 네네. 보이네요. 네, 어머니 지금 계속 듣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정시까지 알아봤거든요. 어떠세요?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머니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평소에 영어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나 어려워하던 점이 있었나요? 예, 영어는 가끔 그 아이가 예, 시간은 가장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 과목인데 시간 투자에 비해서 결과는 좀 잘 안 나와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머니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이제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우리 학생이 가장 잘 나왔던 성적은 역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했다는 영어 성적입니다. 영어가 내신 1.38등급이고요. 국어는 1.62등급, 그리고 사회는 1.79, 수학은 2.07, 그래서 평균 1.72등급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내신 추이를 좀 볼까요? 네. 국어가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이 됐고요. 네. 수학은 3등급, 2등급, 1등급 점차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가 1등급에서 지금 2등급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은 1등급 아니면 2등급 네.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목표 등급을 잡을 때도 이제 앞으로도 교과도 남은 학기를 1등급으로 다 찍자. 네. 그러면 충분히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수능과 수시의 두 가지의 강점을 모두가 네.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상담을 진행해 볼수록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이 뭐 숨겨졌던 게 드러나듯이 네.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제 진행을 하는 저희들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목표치에 조금씩 도달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가 영어인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성적은 매우 우수했는데 이제 모의고사는 그에 못 미쳤거든요. 네. 아마 지금 뭐 공부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니까 조만간 이제 조금 더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여기서 선생님께서 조금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우리 학생한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쭉 봤을 때요. 영어에 관련된 수상 실적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영어의 어휘력이라든가 표현력, 또 말하기 능력, 암기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수행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학습 방법은 내신 관리에는 굉장히 좋지만 모의고사 수능으로 옮겨오다 보면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네. 주로 어떤 문제냐면 지문의 주제 파악을 한다든가 이 지문의 제목으로 적합한 건 무엇이냐, 또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파악, 어법,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학생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휘나 암기를 외우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큰 숲을 보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구나. 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수능형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어를 모르더라도 문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내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모의고사의 영어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학습 방법을 택하다 보면 모의고사 지금 3등급이 충분히 2등급, 1등급으로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 정말 갑자기 소름 끼치는 게 제가 네.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요. 너네 제발 나무 보지 말고 숲 좀 봐라. 네. 정말 잔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이 생각이 나고 이제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과 자율 활동이고요. 구름은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 비는 봉사 활동과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수상과 자율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봉사와 진로에서는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언을 좀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열심히 제가 아까 학교 생활 충실형이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1학년 학생 치고는 이 수상 실적이 1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이 친구가 거의 싹쓸이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교 활동을 한 학생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영어하고 관련된 그런 수상이 다수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짓기나 백일장, 소감문, 뭐 독서 경시대회, 쓰기 능력, 그다음에 표현하는 발표 능력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서도 뭐 1학기 때 총무부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학급 회장을 하고 있다든가 또 학급 영어부장을 한다든가 이런 교내 활동들이 수상실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도 지금 살펴보면 동아리가 교집 편집반이에요. 그걸 1학년, 2학년까지 계속하고 있고 3학년 때도 또 계속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제 기자가 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은 있는데 학생부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연관만 있어요. 이 친구가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무슨 기자가 되고 싶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2학년 동안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이고 심화된 부분에 대한 보충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활동하고 진로활동 부분인데 이 봉사활동 은 다소 조금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봉사의 의미를 평가할 때는 진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죠. 많이 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도 조금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런 얘기를 그 소감문에 썼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좀 도와주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느꼈던 마음을 글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너무 뒤로 늦추지 마시고요. 지금 2학년 때 충분히 그 활동을 했다면 2학년 마무리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자의 마음으로 아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그런 상황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조금 글로 작성해보는 활동들을 조금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직접 기자를 만나서 조금 상담을 나눠보는 게 이 친구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기자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이 일지망은 지금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수시가 더 유리할지 정시가 더 유리할지 선생님께서 경쟁력을 좀 먼저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살펴주실까요? 네. 네. 아 우리 학생이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꽉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수시와 정시의 현재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화면 보시면요.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의 비율을 70대 30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을 이제 수시를 조금 더 높게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좀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아직은 있지만 장점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진학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학생에게 이제 수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주신 그 이유와 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어떤 전형인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내신과 수능이 거의 잘 나오는 학생에 속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강점을 이 학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쓰기 능력만 조금만 보충이 된다면 충분히 논술 전형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수시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동안 해왔던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신의 향상 가능성을 살펴보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네. 얼마든지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정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해결되는 영어 부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에 대한 이 굴곡이 심한 이 네네.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수시와 정시의 강점이 조금씩 나눠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순으로 좀 살펴본다면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뭐 나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수능 공부에 있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성적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이제 대학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그 대학의 수준에 맞게끔 종합전형, 논술, 정시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 표현력인데요. 이 친구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설득시키고 표현하는 능력이 오히려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아, 이 친구는 정말 기자하면 딱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을 좀 더 공격적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우리 학생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에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준비도를 별점을 줘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과 준비 정도는요. 별점 2개였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 그리고 수능 준비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별점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이제 별점을 두 개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부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조금만 어떻게 보완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안에 있는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하는 건요. 2017학년도 기준입니다. 모집 정원이 140명인데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사회과학 계열을 모집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성균 인재 전형으로 뽑는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간 경쟁률은요. 전년도가 11.1:1이었는데요. 올해는 15.2:1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에 해당되고요. 이 서류 100에는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류 100%로 심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이정영 선생님께서 글로벌 인재전형에 대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성균 인재전형도 똑같은 그런 전형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로와 그리고 교과에 관련한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꾸준히 평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대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 합격 가능한 성적대를 살펴보면 내신 성적이 그래도 1.3등급 정도는 돼야만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학생이 내신이 1.7등급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학기에 성적의 향상도에 따라서 합격 가능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면서 기자가 꿈이라면 꼭 신문방송학과를 그렇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을 따진다면 인문과학 계열에 속해 있는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는 내년에는 글로벌 인재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집 단위를 조금 변경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에는 내신이 조금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조금 살펴주신 부분도 있지만 추천 전형을 좀 짚어주시면 우리 학생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은 수시의 강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논술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별로 제가 추천 전형을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국문학과를 글로벌 인재전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 교과 성적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인문계 국어국문학 전공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당연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만 세 개 영역이 각각 2등급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영어 3등급이면 곤란하겠죠? 분명히 향상시키셔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이면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언론정보학과나 국어국문학과인데요. 서류와 면접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 면접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한양대와 중앙대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고요. 이거는 이제 논술 준비는 대학별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의 특성에 맞는 대학의 논술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6이고요. 한국사는 4이기 때문에 영어가 3등급이어도 1, 2, 3 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은 있지만 아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각각 2등급이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영어 3등급을 2등급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수능 성적의 향상도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신다면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까지도 검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이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남은 1년 동안 학생부 관리를 잘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조민정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아, 우리 학생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아요. 내신도 준비하자. 왜냐하면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욕심이 좀 많이 네.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비교과에 대한 목표를 좀 잡아봤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국어국문학과를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의 목표 등급은요, 내신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모두 1등급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국어도 2등급에서 1등급, 수학도 1등급, 영어만 1에서 2등급 이렇게 조금 떨어졌으니까 네.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비교과는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자신의 확고한 진로가 좀 필요하다. 내가 어떤 기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자가 과연 무엇을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기자의 윤리 의식은 무엇이어야 되고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화된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지금 상만 받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대충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걸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해서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이거 계획을 짜가지고 잘 원래 성실한 아이니까 잘 해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선생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구사항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추천 전형도 많이 살펴주셨으니까요.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이와 이야기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기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관대를 희망하는 고2 학생 두 명과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예비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조미정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1학생과 연세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2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학과를 부탁해 의대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다면 기상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